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일명 물이 서서 온다. 아니 물이 안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대피를 시키느냐. 오히려 항의를 하는 거지. 밤 11시 정도 12시 되면 이 무속 행위자들이 개성을 지릅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더 크게 해야 돼. 어명이요! 선배님들은 언제 입사를 하셨어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 아. 97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네. IMF가 터져가지고 발령이 좀 많이 늦어져서. IMF? 99년 1월에 입사를 하게 됐지. 2년 동안 좀 대기 발령이었던 거죠? 그때. 합격은 했지만. 합격하고 좀 많이 괴로웠고, 또 다른 직장 다니다가 그 사이에 아. 다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뭐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다 기억이 나요. 나 같은 경우는 2002년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 연구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고 2007년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면접을 두 번 봤어요, 두 번. 우리는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이라 그래서 그 계룡산을 그 일정 시간 안에 그 코스를 돌아야 되는 그런 현장체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도 1차, 2차에 나눠서 봤어요. 인성 면접, 전공 면접. 산에 가서 이렇게 입장료 받고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야. 이렇게 어떻게 붙으셨지? 그때 88대 1이었나? 총 경쟁률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가까이 이렇게 돼서 되게 이제 처음에 과장님 때도 한 100대 1이 넘었었죠. 100대 1이 넘었었고 저는 면접 때 굉장히 떨리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거였는데 드라마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면접 전무연이 실제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근데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산이 싫어요. 아직도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글쎄 그 장면에서 굉장히 나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일단 그 대본을 처음에 보고 아무리 지역 주민 특채지만 면접관 혼자서 그것도 둘이서 면접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이 막 사적인 얘기 막 나오고 뭐 아직도 날 원망하니 뭐 이런 대사들 넌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그러니까 네. 그것 좀 아니었어 나는 그것 좀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께 아 작가님 좀 면접관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사적인 질문은 면접 끝나고 좀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극중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 같아. 국립공원에 근무하시면서 직원들을 많이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배님도 많이 이사를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 레인저들의 가장 큰 또 예, 어려움이자 또 네. 힘든 부분인데 나 같은 경우도 뭐 설악산, 속리산, 뭐 경주 이렇게 다니면서 덕이산도 또 근무를 했었구나. 또 본사 네. 계속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사를 계속 다녔어.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혼자 다니는 뭐 주말부도 아니지. 왜냐면 주말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는 게 더 힘들어. 권사가 더 좋아. 발령을 저기 다대 서부라고 그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배표를 끊어주더니 잘 가라고. 신규 직원 나를 배에 태워서 저기 도로라는 섬으로 발령을 섬으로 냈고, 발령 섬으로 발령내서 그래서 섬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흑산도로 목포항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이상 또 과장님이 손 흔들어 주셨나요? 아, 그때는 손 안 흔들었거든요. 안녕. 네. 아니 서상훈 과장님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접으시던데 아니 내가 이게 입사를 하면서 그 해당 살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계속 옮겼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몇 번이나 주민등록을 옮겼나 한번 세어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한 여기 6년 동안 5번인가를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1년에 한 번 옮긴 거네. 드라마에 나오는 조대진 분소장이 관사에서 이렇게 혼자 소주 한잔 기울이고 하는 그 장면이 나는 공감 가는 선배님들 되게 많았을 거야. 나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촬영장이 전 선배님네 집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 조재생 촬영장이? 예. 예, 좀 공교롭게 저희 집이 좀 오픈이 됐습니다. 우리 이 계장님 그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아. 그날 이제 그 갑작스럽게 좀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서 또 이 계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제가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촬영팀이 온답니다. 집 개방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한두 명이 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가 문을 열어줬는데 한 30명이 막 들어오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작은 방으로 피신을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래서 촬영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됩니다 하니까 그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한 두 시간 동안 가시셨어요. 아, 나오지를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집값 오르지 않나요? 집값은 그 사진 찍어가지고 밖에 걸어놓으면 지금 금방 팔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조그맣게 좀 좋은 터.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그 지역 주민과의 대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랑 유사하더라고요. 네.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30년 전에 공원관리는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을 세 글자로 표현했어요. 공단놈. 공단. 네. 어떤 많은 그 충돌도 일어나고 초창기에 되게 그런 단속과 규제를 많이 하니까 못 살겠다. 국립공원 해제시켜달라 이런 갈등이 상당히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놈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공단놈들이 와서 때려부수면 우리는 다시 또 설치하고 네. 또 나중에 또 와서 또 때려붙고 우리는 또 설치하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됐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소리네. 산에 가지 마라, 뱀 잡지 마라, 하지 말라 소리 말하면서 보고도 못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더들 필요 없어요. 아, 있나요? 아, 나와요, 나와! 있나! 마을 해관에 가서 갈 때 떡을 딱 해가지고 이제 떡 드리면서 떡을 놓고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자유공업법을 설명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은 경주의 그 주민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 갈등들을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장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국립공원 시민대학이에요. 국립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와서 이해하십시오라는 게 국립공원 시민대학인데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내가 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서면은 상대가 그만큼 다가온다. 그래서 국립공원 앞으로도 주민들하고는 우리와 같이 공생 공존해야 되는 하나의 문화다 그렇게 보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큰 공원 관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공원 관리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해주는 공원관리, 자연스럽게 가는 공원관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 주민과 정말 가장 좋은 공생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 몸소 실천을. 오, 그래? 지역 주민 딸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아주 혼독해집니다. 빙고. 앉아계신 세 분은 다 안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아, 나는 지역 주민 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통리단에서? 아, 그러죠? 그래서 저는 몸소. 아, 그래서 몸소. 아. 지역 주민이 돼버렸습니다. 아. 좋은 방법인데. 아, 진짜 그 방법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 걸. 아, 우리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몸소.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공단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던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재밌어 보이던데. 우리 때는 2년에 한 번 걸로 그 체육대회를 했었고 2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양한 또 그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오랜만에 또 사람들 만나고 같이 춤추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네. 있었지. 새벽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거나하게 하고 저녁에 또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 어쨌건 이 장면을 작가님께서 꼭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또 재밌게 노는 이런 장면이 좀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과거에 우리가 체육대 했던 장면들, 또 그 화면들, 네. 사진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서 그 드라마에서 그 신이 나간 거고. 드라마에 맞는 어떤 종목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립공원스러운 이제 등짐펌프 메고 가서 뭐 불끄기 등짐펌프를 메고 뭐 그 불을 끄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여자 분장하고 막 이렇게 아모르 파티 부른 것처럼 정말로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장기 자랑도 하고 그 웃고 그 전국 특산품들이 다 모이잖아. 그렇죠. 그 자리에 모여서 네. 같이 막걸리 단단하고 네. 전국에 있는 산의 진미들이 이제 다 올라와서 지역에 있는 해산물 뭐 육상에는 뭐 다른 고기류들 그다음에 뭐 나물 뭐 막걸리 각종 술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만 사무소 한 바퀴만 다 돌아도 다시 돌아오면 거의 네 발로 기어서 올 정도일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목들을 하느냐 해서 이제 뭐 멸종 위기종 맞추기. 그러면 우리도 멸종 위기종 퀴즈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이거는 표현도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반달 가슴고? 딩동댕이요. 예, 지인이나 친구들 그렇다고. 야, 너네 산불을 니네가 직접 꺼? 원래 그 소방관이라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야? 왜 국립공원 직원들이 산불 진화를 하냐? 아니야, 우리 직접 꺼. 근데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또. 현장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무조건 출동합니다. 일단 출동을 해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고. 선배님 그 경험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산불 같은 경우 산불 1200 오지가 되는데 딱 정상에 불이 난 거야. 3월 말 정도 한참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등짐펌프를 메고 올라가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야. 아. 물은 없지. 등짐펌프 물을 마시면 등짐펌프 아유 그 물을 어떻게 그래서 정상에 도착해 보니까 등짐 끓을 물이 없겠네요. 등짐펌프 물 바른 내가 뭐 새벽 한 2시, 3시 정도 됐어요. 내가 아무리 달려도 한 1시간 반 거리에 이렇게 이제 산불이 쭉 난 그 불길을 봤어요. 저희들 이제 마음에서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짐펌프 들고 무조건 뛰었어요.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길을 아마 30분 정도 만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잘못한 거예요. 산불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 열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그 어떤 습기가 다 날아가요. 몸에 탈수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왔을 뿐더러 불기가 있기 때문에 그 화기에 의해서 내 몸에 탈수 현상이 나면 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산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참들은 그냥 정상 속도로 갑니다. 천천히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해서 그 체력과 수분이 자기 몸에 있어야 산불을 끌 수 있고. 드라마 장면에서 사실 이 산불 장면은 제작진에서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던 장면인데요. 1년 내내 찍었어요. 뭐 아까 같이 가짜 나무를 붙여서 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또 바닥에는 이렇게 관을 깔아요. 그다음에 그 깍통을 연결해서 밸브를 조정하면서 불이 올라왔다가 아~ 헬기가 와서 위에서 이제 물을 뿌렸잖아요. 네. 저 물에 맞으면 죽어요. 저거 가짜예요. 저거 거짓말이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이 실제로 맞으셨는데 물을 아프긴 해도 이렇게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물이 흩어져서 이렇게 네. 오기 때문에 이제 우박 큰 우박 맞을 때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등짐펌프를 제작진한테 좀 많이 촬영용으로 좀 대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제작진들이 그걸 메고 다니면서 그때 옆에 붙은 거 막 끄고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인근에 있는 공원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밤에 우리 또 산불 차라든지 또 산불 장비 또 와가지고 또 불 끄는 법 같은 거 시연도 해주고 뭐 정말 직원들 같이 진짜 산불 난 것 같이 출동해가지고 밤 같이 새고 그 산불 장면을 연출할 때 우리 공단에도 헬기가 있어서 우리도 산불을 진화를 한다. 우리 헬기가 한 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하니까 감독님 갖고 뭐 헬기 몇 대 더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드라마 보니까 헬기가 우리 공단 헬기가 세 대가 와서 산불을 막 불을 끄고 물을 쏟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 보고 CG인가요? 감독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CG지 당연히 CG. 우리 공단 헬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야, 이 곰 스프레이 여기 또 있네. 마지막 장면에 또 곰 스프레이 또 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예, 맞아요. 곰 스프레이 찍 뿌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야, 그 직원 신분증들도 보면 디테일 있다야. 뒤집어 보면은 다 저희 국립공원 실제 신분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장님 신분증을 거의 비슷하네. 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또 옛날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쓰던 펜던트인데 그걸 그대로 또 살렸네. 예, 이걸 재현해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좀 뭐? 아, 이런 것들도 그 촬영 현장을 다닐 때마다 국립공원을 인지할 수 있게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안내간판 세막고리라든지 보면은 이런 비담대 비서 이런 이정표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 현장에서 조립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정표까지 저희가 다 받아다가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